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눈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눈꽃을, 눈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육각형 모양의 뿔이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여섯 장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하얀색이 보이게 만들 거지만, 뒤에 핑크색도 좀 조금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색을 보이게 해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삼각형을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열려 있고 닫혀 있는 걸잘 봐야 돼요. 지금 삼각형을 두번 접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듯하게 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그 반듯한 선에 맞춰서 비뚤어지지 않게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산이라고 생각했을 때이산 정상하고 아랫부분하고 정확히 만나게 그럼 돌려서 해볼게요. 정확히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넓은 부분을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선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왔고, 근데 끝까지 안 가고 딱 조금 멈춰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1cm 정도 여기 손가락 두께보다 여기 연필? 연필 두께 정도 되게 남겨요. 끝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잘라주세요. 여기를 딱 거기만큼만, 여기까지만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도 딱 거기만큼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펼쳐볼게요. 펼쳐서 다 펼친 다음에 자, 쫙 펴서 자, 하얀색이 보이게 먼저 맨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양쪽 끝이 잘려진 끝이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붙이기가 힘드니까 풀칠을 해서 손이 안 들어가면은 펜 같은 걸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여기하고 두 번째 부분 이두 친구가 만나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만나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눈꽃송이 만들 유닛이 만들어졌어요. 총 6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6장이 만들어졌어요. 6장 이렇게 붙일 건데, 자, 한번 붙여볼게요. 3개씩 먼저 붙이는 거예요. 3개씩 먼저, 이쪽부터. 붙일 잘 해서. 여기 하고, 이세 친구가 먼저 잘 만나게.
다음에 친구도 서로 잘 만나게. 자, 그리고 이제 이 풀칠한 부분 조금 마르게 기다려 주는 게 좋아요. 여기다 붙일 때 다른 부분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풀칠을 해서 자. 붙여보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면 색종이로 만든 눈꽃이 완성됐어요. 줄을 달아서 예쁜 장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 안녕.